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 그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는 오늘 0.9%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9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이 1377원 66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유가가 85.71달러로 마감을 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빠졌던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금액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좀더 안정화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환율이 빠졌다,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뭐 환율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그런 추정컨대 그런 두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지금 환율이 안정화 양상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이제 환율 밴드가 1377원이면 낮은 밴드는 아니거든요. 높은 환율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는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환율에 대한 약세와 강세에 대한 국면을 나눌 때 환율 밴드를 얘기할 때는 한 1200원 밴드를 원래는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도 수입 물가가 수출 물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 밴드로 형성되어 있다.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383억 원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1185억 원, 그리고 기관은 1582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이 2107억 원 코스닥에서 매수를 보인 반면, 외국인이 96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105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계속 매수를 해왔던 것들이 매도로 이루어내면서 시장이 하락하는데 일조했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고, 지수가 또 2420포인트 전일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자리 자체에 대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오늘 다시 한번더 2400포인트 부분까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큰 부분 몇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보면, 우선은 이제 중간 선거를 끝낸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는 현대차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코스피가 2420포인트 예상했던 밴드까지 올라오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것이냐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기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안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2차 전지가 오늘 반도체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중간선거였다, 그죠? 중간선거에서 현대차가 왜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일단 중간선거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위에 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석이 남았다. 뭐 상원은 지금 3석이 남아있다. 거기에서 지금 공화당이 49석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48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44석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184석, 그리고 공화당이 207석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요거는 이제 무리 없이 지금 공화당이 절반에 대한 218석 이상을 차지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낙관적으로 봤을 때 보면 공화당에 대한 우세가 점쳐지는 부분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상원입니다. 그 지금 미국 언론에 대한 분위기들을 보면 트럼프는 격노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지지했던 자기를 따르던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부분에서 대부분 다 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졌지만 지지 않은 게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인들 안에서도 트럼프를 이제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우리가 아무리 민주당이 싫어도 지금 공화당은 괜찮지만 트럼프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심리가 크게 좀 작용을 했던 부분이라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바마가 지원 유세를 같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 계열이라든지 조금 다문화, 다국적은 아니겠죠. 미국인들이니까 다문화 관련된 인종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좀 표가 좀 직결되지 않았나, 사전투표율이 또 높았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좀 곳곳에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외로 좀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증시는 오르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증시는 빠진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민주당이 그만큼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언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 복지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선례가 일부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특정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르고 뭐 공화당이 집권하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 되었던 이제 조지아주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지금 세석이 남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애리조나. 자, 그리고 이제 조지아, 그 네바다 이 세 군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84%에 대한 개표율이 진행이 됐어요. 저 때문에 안 보이죠, 지금. 84%에 대한 개표율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면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네바다는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겠다. 넘어가면 이제 50석이 됩니다. 50석이 되고. 자, 여기에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반 이상이 민주당 쪽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76% 개표됐지만 이것도 무리 없이 민주당 쪽으로 가서 이제 민주당이 한 49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데 과반을 하려면 이제 51이 돼야 돼요. 자, 이제 키포인트가 이제 조지아인데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 법이 뭐냐면 과반 이상이 돼야지만 당선으로 인정한다고 해요. 왜 지금 보면 99%가 개표가 됐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 민주당이 49.2,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48.7입니다. 과반을 차지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다 보니까 재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12월 6일 날 재투표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근데 현대차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자, 이 조지아주에 나왔던 이제 워넉 민주당 의원이 IRA 관련해서 부당하다, 우리가 3년 유예를 해줘야 된다 라는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 또 이 사람입니다. 자, 거의 뭐 운명의 데스티니, 장난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막상 딱 까보니까 생각보다는 이 민주당에 대한 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인들에 대한 정치에 대한 개입들이 많은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워너구 의원이 생각보다는 많은 표를 좀 투표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여론조사로는 워커 의원이 쉽게 이길 것이다, 오차범위 밖에 우세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표를 좀 더 얻어가는 모습도 나타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2.1%가 자유당인데요. 자유당이 원래는 이제 공화당 쪽 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이제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워너기 과반 이상으로 결선에서는 이기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으로 현대차에 대한 반등세가 나타났고, 왜냐하면 이제 원호 의원이 3년 유예 법안을 발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법안 자체가 이제 관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현대차와 좀 관계되는 부분이었고, 12월 달까지는 현대차가 좀 더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보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된 장수 부품주들 이제 조지아 쪽에 공장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SL이나 또 동원금속 기아, 뭐 아진산업, 구형테크, 뭐 화신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분포하고 있고 꼭 바로 옆에 엘라바마 쪽에도 공장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IRA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선거 때까지는 조금 더 결선 투표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세를 자동차 업종도 일부 나타낼 수 있다. 자, 우리가 현대차 주가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현대차 주가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현대차 기준 가격이 17만원이었는데, 17만원 밑으로 이제 매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 자리 밑에서 이제 지금 반등을 좀 붙여내면서 17만원대를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오늘 이제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 16만 9,500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로 추세 끝났다 그렇게 보기 좀 힘들다, 그죠? 그래서 요 가격대 밑으로는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이라 보고,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 낙폭과대, 그리고 지금 IRA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변화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구간이 연출됐기 때문에 반등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수 얘기를 같이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서 공개 방송 때 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다시 보시면, 자, 11월 달 예상 지수를 제가 2150에서 2420포인트, 보수적으로 본다 한 2350포인트, 2350포인트 한번 걸렸어요. 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뽑아내면서 242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자, 이런 자리에 대한 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정이 급격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터치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물량을 소화를 한번 해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이 오르면서 걱정들 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자, 지수가 이대로 그러면 퍼져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퍼지지는 않는다. 오늘 물론 밤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저는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상이 8.1인데요. 8.1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면서 미국장이 완만한 반등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여기서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물량을 좀 소화를 하는 2420포인트 전으로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주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이제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을 얘기했었는데, 여전히 이쪽에 대한 강세가 저는 이어갈 거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테마를 보면 이제 천연가스나 히토류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오늘 저는 이제 11월 달에 CPI가 문제가 아니라 12월 달에 CPI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유가가 지금은 대체적 상승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2월 달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4일 날 국내에서 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금리 결정일입니다. 그때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까지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요 지수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같이 봤어요. 지수는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면, 자, 딱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상승 포인트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 여기에 대한 자리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것도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세로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막고 그냥 이렇게 퍼지진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주가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상승에 대한 랠리가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가 좀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반도체가 좀 더 빠졌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폭이 꽤 나왔고요. 2.5% 조정폭이 나왔고, 대신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2차전지 소재지 관련주들의 하락이 일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빠진 종목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RA 법안을 우리가 법안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소재나 부품에 관해서 50%에 대한 부분 자체를 중국에서의 의존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원료, 재료, 부품에 대해서 50%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이제 원호구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유예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소재 관련주는 당장 내년부터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당히 급등 양상을 많이들 나타냈었거든. 근데 지금의 이제 표결 결과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일부 조정이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펀더멘탈적인 가치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오늘 1% 반등이 나왔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폭이 나왔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주도주가 뭔지가 전 드러났다고 봐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에 대한 먹거리,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는 100점 만점 중 90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는 2차 전지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얘도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지만 80점인 거예요. 그 A와 B는 다르죠. 그죠?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솔리마가 지금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쉽게 딴 쪽으로 빠져나가진 않는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급량이 오늘 20% 조정폭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폭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그냥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폭이 크게 나왔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으로 이어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일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미래나노테. 자, 이런 것들은 오늘 오히려 2% 올랐어요. 그리고 강원에너지. 15% 또 급등 나왔거든. 대부마그네틱. 오늘 시장에 빠졌어도 1.4% 하락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PSK. 자, 오늘 4% 조정폭 크게 나왔죠. 그리고 원익 IPS. 자, 조정이 또 3% 나왔고. 자, 유진테크. 자, 오늘 2.5%. 그리고 그 테스. 이렇게 네개 사총사네. 1.1%. 그 PSK. 요거 제가 얘기했던 거. 4.2% 조정 나왔고. PSK 아니죠. 그 STI. 자, STI도 2% 조정 나왔어요. 물론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다른 여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보다 이쪽이 조정이 좀더 나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솔림하는 2차전지에 쏠려 있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반도체였다는 것이 오늘 저는 증명이 됐다고 봐요. 그럼 지금 저는 이제 반도체 주를 좀더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볼수 있지만 우리가 2차전지가 먼저 핵심적인 거니까 이거를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핵심이 2차전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기에 대한 수급 쏠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쉽게 벗어나진 않는다. 지금 이제 시장이 완전 완연하게 이제 좋아졌다면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가죠. 근데 지금은 낙폭과대, 2차전지,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뭐또 나온다면 뭐 네옹시티라든지 이랬죠. 그리고 오늘 또 수소 뭐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1등 종목은 2차전지 쪽이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확장되는 양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광물, 원재료, 소재, 계속 그쪽에 대한 매기세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더 상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뭐 CPI가 미국에서 발표되더라도 저는 아직 시장이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좀더 고가 놀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을 바꿔줄 바닥주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급등주를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추천주 네 가지 준비했는데 먼저 3화 엘니뇨
여러 번 출연하는 데다, 그죠? 삼화알루미늄. 알루미늄 양극박에 대한 재평가.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만큼 알루미늄 관련해서, 리튬 다음인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해가지고 이슈화가 좀 되면서, 지금 양극박에 대한 소재가 재평가를 좀 나타내고 있고, 캐파 증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케어랩스. 케어랩스는 이제 의료용 빅데이터 관련해서 낙폭과대에서 이제 돌아서는, 추세 상승을 돌아서는 자리라고 보고요. 자,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권역을 이제 돌아서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주 반도체까지 눈여겨보자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목까지 다 확인을 하셨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도 좋은 정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